창녕 우포늪은 국내 최대 내륙 습지로 태고족 자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죠. 방문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는 우포늪을 배경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과 함께 문화마을로 탈바꿈 중인 우포늪으로 가보겠습니다. 창녕 우포늪 주변이 생태문화예술 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가들은 마음껏 창작의 나래를 펼치고 주민들이 사는 동네는 자연과 예술을 즐기는 문화마을로 변신하게 됩니다. 우포늪의 자연을 재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협업해 예술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연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곳. 생긴 모양이 소를 닮았다 하여 소벌이라 일컫는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 우포늪입니다. 1억 4천만 년 전 인간이 있기 이전부터 있던 그곳에 가면 시간은 멈추고 신비만이 흐르는데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침해와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태고적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독특하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보니 천연기념물 제524호로 지정됐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숨쉬는 땅 우포에서 특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포늪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 갈대 등 자연의 재료가 작가의 손을 거치면서 멋진 예술 작품이 됩니다. 주민들 분께서 그 주변의 대나무들을 구해 오셔가지고 손수 배에서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분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깥에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설치 미술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협조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거듭하고 함께 작업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포늪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이 완성됐습니다. 자연, 그리고 여기 살고 계신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예술적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의 어우러짐으로 만들어진 이제 결과고요.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점점 학습을 하시면서 작가들이 또 거기에 접목된 작품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토요일, 오랜 준비 작업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작가 10명이 만든 작품들이 우포 자연미술제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우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 그 생명들이 하나가 돼서 마을로 들어오고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뭐 그런 의미로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작품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우포늪을 표현했는데요. 조형물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작품이 소멸할 때까지 전시됩니다. 우포가 갖고 있는 이 천혜의 자연 환경과 자연 재료를 가지고 만든 예술 작품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에 대한 행복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 또 설치된 작품들이 이 주변에서 그 포토존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우포늪에 오면 자연이 주는 편안함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미술 작품도 관람할 수 있어 매력적인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연 재료를 만들었다는데 정말 애기들한테 너무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추억도 되고 나중에 교육도 되고. 자연으로 만든 네. 조형물을 접하기가 조금 힘든데 네. 이런 곳에서 접해서 좋은 것 같아요. 색다른 느낌도 들고. 창녕구는 앞으로 우포늪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자연과 사람, 예술이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예술 도시로 가꿀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여기 오셔서 창녕의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 그리고 또 정감이 가는 그런 작품들을 보시면서 힐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미술의 만남, 우포 자연미술제. 우포늪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가족들과 함께 우포늪을 걸으며 자연과 예술을 깊이 만나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